안녕하세요. 수산용어의 뜻과 휴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바닷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은결한 작은 물방울들이 지표 가까이에 낮게 떠있는 현상. 안개는 각각 물을 의미하는 안과 개의 합성어로 물을 뜻하는 두 말이 겹쳐져서 안개의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개는 뱃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로 바다 안개는 육지에서 생긴 안개보다 층이 두껍고 발생하는 범위가 넓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개가 낀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안개를 해무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한자 뜻 그대로 바다 안개라고 순화해서 쓸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안개는 생성 원리에 따라 증발에 의한 안개와 냉각에 의한 안개로 구분되는데요. 증발에 의한 안개는 전선 안개, 증발 안개가 있으며 냉각에 의한 안개는 활승 안개, 복사 안개, 이류 안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개를 부르는 지역별 방언을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안개를 우남 혹은 은암이라고 부르며 강원, 경상, 전남 지역에서는 운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는 안개를 우리와 비슷하게 안기라고 부르며 짙게 낀 안개는 진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처럼 순 우리말 안개는 그 종류와 지역에 따라 부르는 표현들이 다양한데요. 어업인들, 그리고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안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업인들의 지혜와 재치가 깃든 아름다운 우리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겠습니다.